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마침 그 아들이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먹은 밥값 때문에 뭐 어떤 이슈가 돼서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.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저희 엄마랑, 저희 어머니랑 식사를 하는 중에 엄마 친구의 이제 동생 얘기입니다.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의 80이 다 돼가시니까, 그 동생 얘기라고 해도 동생이 또 중학생 때 얘기니까, 저희 어머니 친구의 동생, 거의 한 60, 70년 전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. 그냥 가볍게. 그 엄마 친구의 그 남동생들이 몇명 있었다고 해요. 근데 굉장히 개구지고, 이제 엄마도, 저희 엄마도 이제 기억력이 뭐80다 돼가시니까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친구의 막내 동생이 한 중학교 때였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집에 학교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. 그래서, 이제 뭔가 그래도 아들 친구가, 학교 친구가 놀러 왔으니까 밥을 대접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그 친구네 집도 가정형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, 당시에. 뭐, 지금 60년대, 뭐, 60년, 70년 전의 얘기니까, 그 당시에 뭐, 안 어려운 집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? 하지만,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아들 친구가 놀러 왔는데, 딱히 해줄 게 없어가지고, 어떻게 조금 밀가루 반죽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, 그거를 이제 그 어머니가 다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수제비를 먹고 집에 갔는데 아들이 엄마, 엄마, 아니 내 친구가 학교에서 왔는데 수제비가 뭐야 수제비가 라면이라도 끓여줘야지 라면이라도 끓여줬으면 왜 라면도 못 끓여줘 하면서 막 투정을 부리면서 울었다고 해요.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요즘 같으면 라면을 끓여주는 것보다 수제비를 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?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. 뭐 요즘은 라면이 정말 저렴하잖아요. 근데 당시에는 라면이 그렇게 뭐, 당시에도 뭐, 고가품은 아니었겠죠. 하지만 이제 뭐, 어려운 분들에게는 당연히 모든 게 다,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어려웠겠죠. 그래서 이제 남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래도 정성스럽게 수제비 를 해주셨는데 아들이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나 봅니다. 뭐 그분도 지금은 굉장히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겠지만 어쨌든 그 엄마한테 투정을 부르면서 굉장히 울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세상이 정말 참 많이 변했구나. 물론 뭐 세상이 변한 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. 하지만 제가 그냥 또 하나 느낀 건아 당시에는 참 라면이 어떻게 보면 수제비보다 그 친구한테는 더 가치가 있었던 거잖아요. 친구를 대접함에 있어서. 근데 제 기준으로만 해도 수제비가 훨씬 더 가치 있죠. 부모님이, 그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다 반죽해서 이렇게 뜯어서 손으로 해준 어떻게 보면 수제비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혹시나,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통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, 우리 아이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더 믿어주고, 어떻게 보면, 지금 기준에 내 아이가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더 하지 마시고, 정말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면서.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숨겨진 능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의 기준에 더 부합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이들의 잠재력을 많이 봐주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고 저도 또 한번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 마침 그 저희 어머니에 들었던 그 이야기도 생각나고 오늘 또 그런 뭐그 아들 친구 집에서 먹은 밥값 얘기 뭐 그런 뉴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한번 간략하게 영상 남겨봅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